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월요일 KBC 뉴스 구상공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주말 버지니아 참사의 치료와 예방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사회학과, 성장심리학, 종교적 관점에서의 사건 분석을 통해 제2의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배혁 기자가 전합니다. 심리적 공황 상태에서의 사회적 억압과 차별에 대한 그릇된 표출. 사건 동기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입니다. 영어가 서툰 이민자로서 피부색이 다른 에이시안으로서 느껴야 했던 환경적 차별 의식이 한순간에 잘못된 방향으로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어울리는 방법을 배우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예방법으로 강조됐습니다. 독서, 연구, 토론 이런 걸 잘 해야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체 문화를 풍요하게 하고 우리 자체 한사회, 소셜 캐릭터를 얘기하는 한사회 자체 사회적 자본을 키워야 된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범인 조승희 씨의 심리가 자폐증에서 우울증, 정신분열로 발전하면서 자신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를 통해 나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신의 심리적 불안함을 함께 고민해줄 단 한 명의 조언자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구책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로 그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치료의 그 시작이 되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에 대한 신뢰감을 쌓기 위한 조기 교육의 중요성도 지적됐습니다. 유아기의 불만과 반항심을 그때그때 풀어줄 수 있는 적절한 방법들이 필요하며 영성 목회를 통해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자신에 대한 주도성, 내가 일을 했더니 이것을 할 수 있어,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어라는 주도성을 획득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죄책감 같은 것을 갖게 됩니다. 즉 감정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대량적 많은 여기 이제 관심이 많은데 우리 목회가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듯이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최근 한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민 생활 중 가장 힘든 부분을 질문한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인간관계라고 대답했다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자녀들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과 자녀들의 정체성 확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일요일 오후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한 쇼핑몰에서 한 백인 남성이 총을 난사해 휴일을 맞아 쇼핑 나온 시민 등 4명이 숨졌습니다. 범인도 쇼핑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나 경찰 총에 맞아 사망한 것인지 자살한 것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29일 오전 한 가정집에 침입해 한 명을 숨지게 한 후 차량을 훔쳐 달아나 쇼핑몰까지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주차장에서 범인은 두 명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후 쇼핑몰 안으로 들어가 다시 총을 쐈고 두 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범인 등 총 4명이 사망했고 경찰관을 포함한 두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버지니아 총기 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쇼핑몰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범인의 신원과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술을 안 준다는 이유로 현지 경찰이 여성 바텐더를 때려 큰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인 한 50대 여성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전문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돌라레스 로베어 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얼빙팍과 애슐랜드 길이 만나는 교차로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오는 자신을 쉐리프 소속 경관 2명과 시카고 경찰 2명이 합세해 집단 폭행했습니다. 로베어 씨는 당시 길을 건너던 자신은 거의 쉐리프 경찰차에 치일 뻔했지만 경찰차에서 내린 경관들은 오히려 당신을 죽일 뻔했다며 땅에 눕힌 뒤 수갑을 채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길 건너에 있던 시카고 경찰 2명이 합세해 자신을 폭행했다며 이로 인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경찰국은 사고에 연루된 경찰들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당시 로베어 씨가 음주를 했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베어 씨의 변호사는 당시 로베어 씨가 소량의 음주를 한 건 사실이나 사리 분별에 영향을 줄 만한 양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의 집값이 떨어지는 데 비해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 불복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치솟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일부주의 주택평가는 과거 급등한 시세로 매겨진다는 것입니다. 인디애나에서는 18만 5천 달러에 매매된 집이 2년 전 시세로 매겨지는 주택평가 기준에 22만 달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카운티에서도 주택평가액이 39% 급등하면서 작년 납세 회기 동안만 2,900건의 불복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도 총 7,300건의 재산세 불복 소송이 제기되는 등 전국 주택 소유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와 뉴저지, 네브라스카 등지에서는 의원들이 재산세 상한선을 두는 방안과 납세자 환불 혜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납세자 연합은 현재 전국의 주택이 평균 30%에서 60%까지 고평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계속됩니다. 주말 시카고 한인문인회의 상반기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 초청된 고원문학 박사는 오늘날의 시인은 행만 바꿔놓으면 산문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큼 시 언어의 함축성과 암시성이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렵게 보이도록 난해한 단어를 많이 사용해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들이 많으며 초보자의 경우 단어 선택, 문장과 문단 쓰기 등으로 순차적인 훈련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문단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문단을 나눌 때 보기 좋으라고 뭐 눈에 피곤할까 봐서 하는 게 아니라 문단 하나하나에 생각이 탁탁 정리가 되는 거. 한 타픽을 가지고 전개시키고 마무리 짓고 그걸 끝나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그래서 강연회 후에는 회원들이 자작시를 낭송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회원들은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며 글을 쓰는 동안에는 바쁜 이민 생활 속에 잠시 여유를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인회는 회원들의 창작시와 수필, 꽁트 등으로 꾸며진 문인방을 정기 발행하고 있으며 백일장 등 행사를 통해 등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백일장 행사는 오는 6월 16일 개최됩니다. 개인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막상 주머니를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개인소득은 4개월 연속 증가한 반면 개인소비 증가율은 0.3%로 작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개인소비 부진은 미국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과 주택시장의 침체가 이어질 경우 미국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FRB는 그동안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17차례 금리 인상과 몇 차례 금리 동결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2006년 인플레이션은 2.1%로 2005년 2.4%보다 완화되면서 FRB의 금리 인상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지난 27일 1.4분기 경제 성장률이 지난 4년간 최저 수준인 1.3%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통해 고객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카드 번호가 유출되면서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발효된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에는 카드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만 찍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업소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카드 결제가 수작업이나 재래식 기기에 의해 처리될 경우 정보 유출의 가능성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수증에 과다한 고객 정보가 찍히는 것과 관련해 올해에만 이미 100건 이상의 집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카드 회사들은 각 가맹 업소들을 대상으로 강화 지침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기업이나 점포를 제재할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정보를 노출한 경우 결제건당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초 의류 판매 업체인 TJ맥스와 마셜의 모기업 TJX에서는 4천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암연구소가 암 조직에서만 빛이 나는 약을 개발해 화제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가 발표한 이 형광물질의 약은 암세포나 암이 전이된 조직에서만 빛을 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었던 매우 작은 암 조직까지 볼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암의 진단과 함께 수술 때 암을 모두 제거하지 않고 남기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의학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약을 사용하면 암 조직의 약재를 살포해 관찰했을 때 0.8mm 이상의 암 조직을 92%까지 확실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0.1mm 정도의 작은 암세포까지 보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 약은 형광색소분자가 서로 붙어 있으면 빛 에너지를 잃는 성질이 있어 그대로 있을 때는 빛을 내지 않지만 암세포 내부에 들어갈 경우 분해되면서 강하게 빛을 발하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암연구소는 또 앞으로 특정 암을 분별하는 항체를 이용하고 암세포의 표면에서만 빛을 발하는 형광약제도 개발함으로써 앞으로 다양한 임상 응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LA시가 지정한 아태 지역 문화의 달 축제가 어제 개막식을 갖고 한 달간 펼쳐집니다. KBSL의 이상목 기자입니다. 시의회 안에 징과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지고 상모를 돌리며 신명나는 사물놀이가 펼쳐집니다. LA시 아태 지역 문화유산의 달 축제를 알리는 서막을 사물놀이패가 이끕니다. 비아레고사 시장은 오늘 각계 인사와 커뮤니티 지도자들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문화유산의 달에 개막을 날렸습니다. 비아레고사 시장은 아태 문화유산의 달은 LA시의 사회, 경제, 문화면에서 영향을 끼친 아시안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 달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아시안들이 LA시의 중요한 일원으로 롤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elebrate these communities as well because this city, make no mistake, has to realize that its strength is the connections that we have with one another. 개막식과 함께 열린 시상식에서는 링 등 다수의 영화를 기획해 할리우드의 마이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한인 로이 리 씨가 드림 오브 LA상을 수상했습니다. I'm very proud to win this award and represent the Asian community in Hollywood. It shows all the Koreans that they can enter the film business in Hollywood and succeed just like I did because I knew no one before I came out here. 한 달간 계속될 아시안 문화유산의 달 행사 기간에는 아시안 음악의 역사와 여러 전통 음악을 가르치는 음악 교실을 비롯해 글짓기 대회, 포스터 그리기 대회 등 아시아의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1978년 열흘로 시작된 아시안 문화의 유산의 달 행사는 1992년부터 한 달간의 축제 기간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 장로교 링컨 트레일스 대회 사법 정권위원회가 지난 28일 가나안 장로교의 이용삼 목사의 교직권 파직과 관련한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심리 결과는 추후 통보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늦어도 5월 초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디애나 소재 링컨 트레일스 대회 본부 사무실에서 열린 청문회는 6명의 대회 사법정권위원회 위원들과 이용삼 목사 측, 중서부 한민노회 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자파 도매업체 비세일즈가 29일 100여 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2007 상품쇼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상품쇼에서는 각종 헤어 관련 제품과 보석, 액세서리 등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제품들이 선보이면서 참석한 소비자들과 중소업체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편 비세일즈가 추진 중인 나일스 대형 뷰티 서플라이 도매상가 추진은 전체 면적 중 50%가량이 분양을 마쳤고 6월부터 일부 업체들이 입주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4시 30분경 294번 트라이스테이트 토레이에서 트럭이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294번 남북 양 방향이 극심한 교통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사고로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고 각각 35세와 15세의 모자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와 동시에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KFC가 오늘부터 전국 5,500개 지점 전체에서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KFC 자매기업인 타코벨 역시 모든 지점에서 트랜스 지방이 함유되지 않은 기름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KFC는 작년 10월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동맥경화와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트랜스 지방 대신 올해 4월까지 새로운 콩기름으로의 전환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보다 1.6원 오르면서 매매 기준율 930.8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22.7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39.9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14.52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47.08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한동안 지속된 상승세가 주춤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다우존스 산업평균주가지수는 지난주보다 58.03포인트 떨어지면서 13,062.9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스닥 지수 역시 32.12포인트 하락해 2,525.0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지수는 11.7포인트 떨어져 1,482.3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었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71도를 기록했고 습도는 38%, 바람은 북동풍이 시간당 평균 16마일 속도로 다소 강하게 불면서 낮 체감 온도는 63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카고 지역은 다시 흐려지면서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7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의 시카고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5월의 첫날인 내일은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 그치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69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가 예보됐습니다. 2일 수요일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가 예상됩니다. 3일 목요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65도, 밤 최저 47도가 예보됐습니다. 내일 시카고 지역이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9분, 해지는 시각은 오후 7시 49분입니다. 이상으로 4월 마지막 밤에 보내드린 뉴스 930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